네,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게그 아디다스 F50의 메쉬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그 어퍼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 전형적인 이제 인조 가죽이에요. 인조 가죽, 인조 마이크로파이버 인조 가죽이고, 이건 이제 니트류 이런 것과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매장 가서 신어볼 때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딱맞게 신기, 딱맞게 신기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맞게 신는다고 했을 경우에 사이즈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신는 게딱 맞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제가 이 신발을 신고 있을 경우에 발을 뒤쪽으로 완전히, 이제 매장 가면 그런 거 흔히 많이 시키죠. 발을 뒤쪽으로 보내보시라마 앞쪽으로 완전히 보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발을 뒤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보냈을 때 앞을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엄지 발가락 쪽에 이렇게 눌러보면 요만큼 지금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가끔 댓글을 다시거나 본인의 사이즈를 추천을 받으려고 하실 때 엄지발가락 쪽이 손톱, 엄지손가락 반이 남는다, 하나가 남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 이렇게 발을 보시면, 제 발을 저처럼 두 번째 발가락이 제일 긴 사람은 이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 하나 마디에 지금 굵기에 그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제일 길고 여기가 짧으니까 축구화를 신었을 때 여기가 닿게 되면 여기는 남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앞쪽에 자기 발가락의 모양상으로 제일 발가락 기준으로, 제일 긴 발가락 기준으로 그 나머지 양쪽에 있는 발가락의 앞쪽은 일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지금 신으면 분명히 지금 제 이거 255 사이즈인데 제가 늘 보통 뭐 신는 사이즈예요. 여기 앞을 이렇게 누르면 엄지발가락이 여기가 지금 와 있거든요. 요 부분이 엄지발가락인데 요 부분은 남아요. 그럼 두 번째 발가락도 남냐? 두 번째 발가락을 뒤쪽으로 완전히 보내게 되면 여기도 약간 남아요. 그럼 이게 큰거 아니냐? 큰게 아닌 게요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까지는 여기가 쭉다다 있거든요. 이 신발을 신어서 발을 뒤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밀었을 때 발가락이 앞쪽으로 밀려 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게 판단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엄지발가락은 여기 닿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두 번째 발가락이 닿게 되면 여기는 공간이 생겨요. 문제는 신발의 요 높이, 요 앞코 높이와 발가락의 굵기에 따라서 발가락이 앞으로 더 밀고 들어갈 수 없는 지점들이 있다고요. 지금 이 제품인 경우에 두 번째 발가락이 제일 긴제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이 스터드를 잡고 뒤쪽으로 신발을 당겨서 여기 앞쪽으로 더 이상 밀고 들어가는 구멍이 없다, 공간이 없다, 그러면 이게 딱 맞는 케이스예요. 이게. 그럼 이렇게 신었을 때 발이 운동 중에 움직이면서 발가락 앞쪽으로 충격이 가지 않냐? 이것도 충격이 가는 축구화가 있고 안 가는 축구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작을 취해서 앞으로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관성에서 발가락이 밀려나가는데, 그 밀려나갈 때 어퍼가 미세한 신축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자연스러운 슬립으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없이 단단하게 스티칭들이 되어 있는 가죽 축구화의 경우에 앞으로 밀려나갔을 때 발가락 쪽으로 자연스러운 밀림 없이 그대로 충격이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캥거루 가죽 축구화, 가죽 천연 가죽으로 된 축구화들은 실제로 어퍼의 스티칭에 의해서 가죽 자체가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천연 가죽 축구화와 인조 가죽 축구화들의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축구화를 신고 이쪽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자기가 제일 발가락, 긴 발가락 기준이 아니라 어디 공간이 남는 쪽이 있으면 이 남는 공간을 메꿔야 되기 위해서 사이즈를 더 내려야 되는지 않냐,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가장 긴 발가락 기준으로 앞으로 더 이상 밀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다. 네, 그 정도면 잘 맞는 거다. 그러니까 축구화는 그렇게 신어야 된다. 축구화를 딱 맞게 신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러닝화나 스포츠화를 딱 맞게 신는 이유와 같아요. 발이 안에서 착지를 하거나 동작을 취할 때 신발과 상관없이 발이 자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정확한 착지를 한다 하더라도 슬립이 나거나 하기 때문에 본인이 예상치 못한 동작, 후반 동작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예상을 못한 동작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슬립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동작에 충분히 몸의 근육이 대응하지 않는다, 신경이. 그렇게 되면 예상치 못한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아마추어들은 뭐 급격하게 엄청나게 뭐 우리가 막 그 프로 선수들처럼 진짜 치열하게 막 몸을 쓰면서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추어들이 사실 더 위험한 거는 운동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근육 반응이나 신경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상 위험이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발은 뭐 킥에 예를 들면 미스 포인트들 뭐 5mm 공에서 예를 들면 스위스팟에서 5mm 벗어난다, 3mm 벗어난다, 1mm 벗어난다에 따라서 공의 궤적, 파워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듯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5mm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구공을 공을 찰 때 임팩트 부위에 5mm씩 이상 그 편차가 생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을 찰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축구화를 딱 맞게 신는 거는 단순하게 이 볼 컨트롤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작에서의 부상의 위험 동반 그런 것들을 동시에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추어든 그 다음에 일반인은 신발은 딱 맞게 신는 게 중요하고 그 경우에 매장에 가서 신어봤을 때 우선 체크를 뭐 이렇게 발볼 같은 것들을 사실은 이 끈 같은 것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듯이 완전히 풀어놓은 상태로 한번 그 신발을 신어볼 수 있는 게 좋아요. 어떤 브랜드들은 이 신발끈 여기만 묶어놓고 다른 건 안 묶어놓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떤 운동화들에 따라서 이런 상태로 신어보고 발볼을 체크해보고 왜냐하면 텅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발볼 자체가 이 정도에서 지금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그러면 요 자연스러운 핏을 끈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시킬 수도 있고 요 핏이 조금 너무 넓다 그러면 이걸 당겨서 끈 전체적으로 묶으면서 타이트하게 조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상태에서 신었을 때 편안한 착용감이고 볼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 길이를 체크할 때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당겨서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발이 밀리지 않는다. 앞뒤로 신발 안쪽에 그대로 신발이 딱 걸려 있다 그러면 그게 딱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축구화를 뭐 딱 맞게 신는 거에 대한 이점 아니면 크게 신는 거에 이점, 그래서 크게 신는 거에 이점으로서 뭐 발이 편하다, 우리가 선수도 아닌데 발에 멍 들어가면서 운동할 필요 있냐 뭐 이런 분도 계시지만 어차피 우리가 축구화를 계속 좋은 축구화를 찾고 다른 축구화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더 축구를 더 잘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잖아요 베이스로. 그래서 그런 조건에 만약에 부합하려 그러면 축구화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핏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신발이 발에 딱 맞아서 발과 신발의 일체감이 있어야지 축구를 경기를 수행하는 동안에 동작의 일관성 이 유지가 된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어떤 동작에서 신발이 발에서 미끄러진다라든지 5mm, 10mm 차이가 있어서 발이 논다라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킥을 잘하고 정확하게 하고 뭐 드리블이 잘 되고 터치가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첫 번째는 그런 위험성, 부상의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신발은 가급적이면 딱 맞게 신는 게 좋다. 딱 맞게 신었을 때 이제 우려될 수 있는 유일한 부상이라고는 발톱 손상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축구를 즐기시는 분들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외 나머지 굉장히 시리어스한 부상들 그런 걸 예방하려고 그러면 절대 신발은 딱 맞게 가는 게 좋다. 그래서 동작의 일관성, 느낌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